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석입니다. 시장은 빠른 급등과 또 급락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큰 변동 없이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죠. 올해 기업들은 배당금 규모를 좀 늘린다고 공시를 했는데 10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따라서 기대감 때문인가요? 배당주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지수는 움직임이 크게 없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조금은 잔잔할 수 있는 월요일장,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제 코스피 지수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방금 전에 됐습니다. 저희 화면에서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요. 0.01% 지수로는 0.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42.49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시죠. 그래프는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는데 밴드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모습입니다. 오늘의 저가는 2037포인트고요. 고가는 2046포인트, 10포인트가 되질 않는 상황이고 출발은 약과권에서 출발해서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다 내뒀지만 지금은 다시금 조금씩 올라와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변함은 크게 없습니다. 30분 전보다. 개인은 793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120억 원 정도 삽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늘었는데요. 871억 원 정도 순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에서는 각각 283억 원, 303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매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155억 원 정도 연기금은 순 매수를 현재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0.11% 지수로는 0.66포인트가 올라서 622.74포인트에 코스닥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을 함께 보시죠. 624포인트 강보합 출발해서 시가가 오늘의 고가입니다. 6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620선 장 초반에 잘 지켰고요. 현재 포인트 622포인트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수급 주체들 어떤지 같이 보시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249억 원 정도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은 152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80억 원 순매도고 특징적인 건 연기금의 순매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전 시간 때보다 지금은 200억 원 정도 연기금이 순매수하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은 역시나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요일장인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연기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만 봐도 글로벌 시장도 조금 주춤했고 지금 아시아 증시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박자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지 오늘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미국 FOMC 회의에서 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사실상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뭐 금융시장이 뭐 10월 달부터 사실상 계속적으로 선반영해왔던 어떤 결과였기 때문에 뭐 지금 다 금리 인상 이슈 가지고 뭐 시장이 뭐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내년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지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2017년에 미 연준이 최대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좀 잦아들지 않겠냐라고 많이 봤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제 미 연준의 예상대로 세 차례를 올리게 되면, 적어도 1분기 시점에서 2분기 때, 2분기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저울질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이제 이전보다 커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고, 레벨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103선까지 치솟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난 주말을 통해서 소폭 달러화의 강세 압력은 눌러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우려 자체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대규모의 어떤 순매도세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만, 수급이 좀 개선되기에는 좀 펀더멘탈, 뭐 환율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도 지금 204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40선이면 거의 이제 기존의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사실상 더 많이 사주지 않으면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글로벌 증시, 뭐 미국 증시에도 뭐 큰 폭으로 하락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잦아드는 상승세가 좀 약간 제한적인 상태, 또 뭐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도 조금 뭐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이 지금 숨 고르기를,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변수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까요? 일단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이 이제 일부 이제 금리 행보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필요하다. 미국 경제가 계속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나타낼 것이다. 이런 좀 이런 발언들이 뭐 일각에서는 이제 미 연준 어떤 경기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피력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미 연준이 원래대로 어떤 뭐 점진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뭐 물가라든가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연준, 오늘도 이제 옐런 연준의장의 발언 등이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쪽에 그 12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채 금리는 더 상승했고 달러화가 더 추가적으로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신흥국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부메랑 효과로 사실상 미국 경제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로 진행되게 되면 뭐 수출 기업들도 사실상 좀 부정적인 여파가 필요할 수밖에, 부정적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금리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뜨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시장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쪽에서 좀 주택시장의 어떤 회복세 자체도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 금리 전망의 점도표는 사실 매분기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2015년 12월 달에도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올해 최소 3번, 최대 4번 봤던 것들이 결국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그쳤듯이, 이번에도 또 그러한 최대 3번까지는 좀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겠느냐, 혹은 미 연준이 조금 더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옐런 연준장이 얘기했듯이 고압도 경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그런 여부를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상승 내년의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발언들도 봐야 되고 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장이고요. 이번 한 주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뭐 오늘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코스피 지수는 물론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그래도 이제 상승하는 어떤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기금 쪽의 수급도 좀 이전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형주 중심의 플레이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저희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대형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이 결국엔 IT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안고 가는 산업재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의
일단 대형주에 좀 여전히 플레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그 잘 되는 섹터들의 중형주까지 조금 저희가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많이 보고 대형주 위주로 한번 가는 한 주가 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15일에 발표했네요. 10월 국제 자본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금 팔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국채를 이제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현재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45억 달러 줄인 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13억 달러, 그러니까 9배 가까이 줄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해나 방어 목적도 있겠고요. 또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금리 정상화에 들어감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채나 예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를 보면 약 한 1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6조 달러 이상을 미국 이외 해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40%를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중 간의 외교적 갈등이 계속이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건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큼 위험이 제로인 그리고 또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금이라든지 은, 원유 같은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투자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그 현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문이 유출에도 중국 외환보유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안전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런 유출에도 중국 외환보유액이 위안화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의 11월 말에 그 외환 보유액은 3조 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세계 1위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다른 나라 외환 보유액과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무역이라든지 대차입에서 획득한 외환은 민간이 갖고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모두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환율 개입에 충당할 수 있는 실탄이 되지만 중국은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실탄이 전체 외환 보유액의 40%밖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국 외환 보유액에 보면은 9천억 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단기로 자금을 쓴 은행들이 예치했던 자금들인데요. 이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수준은 IMF 추산에 따르면 2조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앞으로 2, 3년간 계속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5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위엔화는 1분기 중에 1달러의 그 7위엔선이 깨지고요. 올해 중에 7.3위엔의 그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중국 내 자본 이탈이 앞으로 좀 더 빨라지면서 국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좀 급격하게 자본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탈을 유출을 하는 걸 굉장히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출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이라든지 100만 달러 이상의 은행의 환전은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상장된 기업들의 배당이라든지 투자를 위한 송금이 지정을 받으면서 기업 활동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차이나머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현금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상품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업의 M&A 같은 해외 직접 투자도 규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하금융시장을 통하는 이런 그 해외 유출도 중국 정부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쪽에 매수가 지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1월 달에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1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그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목적의 비트코인 투자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해외 자금 유출 창구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중국에서는 벌써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경고음 나오고 있으면 규제책 당연히 당국에서 중국 당국에서 만들 것 같은데요. 규제책 어떤 걸 내놓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세계 금융시장에 이런 것들이 또 미칠 파장이 워낙에 G2 국가다 보니까 클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빠르면은 이번 그 12월 달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가 붕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외환보유액이 2조 8천억 달러가 붕괴됐을 경우에는 IMF의 긴급 요청이라든지 해외로 그 외환 유출을 봉쇄시키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의 외환 구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자본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같은 경우에도 부과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홍콩을 통해서 위안화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공매도 압력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의 통화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적으로 공매도 압력이 시달릴 뿐만 아니라 절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 투자되고 있는 차이나머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개월간 무려 5,41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앞으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매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라든지 합작 사업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는 상당한 좀 압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좋은 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선강통, 후강통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선강통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후강통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뭐 분석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7분의 1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고 인기가 별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는 말처럼 성남동 개통이 2주가 지났는데요. 2주가 지난 오늘 그 선점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수보다는 순매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개방 전에는 성강통이 개통이 되면은 최소 750억 원에서 13조 원에서 많게는 26조 원 정도 해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봤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방 전에 성강통 관련주들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거죠. 선전 증시의 시장 평균 주가 수익률이 41배지만 주로 매력이 있다고 보는 창업판 증시 같은 경우에는 74배 정도로 상하이 증시 15배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16배에서 19배 정도 사이니까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A 증시가 시세 분출하는 과정에서 신용 거래 잔액이 무려 1조 위엔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유무상 증자로 인해서 수급도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하락 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그 위엔화와 관련된 투자들,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선강통 후강통 개통 당시의 그 분위기를 보자면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학습 효과나 아니면 둘 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네,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정책 호재에도 중국 증시가 전혀 요동을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질적인 수급 불안 문제에다가 증시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들도 증시를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무려 138조 원이 두 달간 쏟아지게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IPO와 관련된 공모주들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200조 원의 고객 예탁금들이 현재 그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종 대표주들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투기적인 매수세를 보여왔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보험 상품 자체가 모집이 규제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현재 요괴주라든지 저가주와 같이 질 나쁜 장이 그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큰 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을 좀 홀대하게 했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 이 구간에서 후강통 선강통 투자를 조금 미루는 게 나을까요? 소장님 예전에도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한두 분기 정도는 수급 불균형 해소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신용 물량도 충분히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정도의 그 주식 투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할머니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의 이탈뿐만 아니라 1분기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큰 손들의 증시 이탈,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약세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15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고 있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그 3080선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추세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3월 전인대 전후까지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그 조정장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다면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호전되는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소비 관련주죠. 뭐 백주나 백화점, 농업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폭을 확대시키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뭐 건설이나 원전,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한두 분기 정도 기다려뒀다가 실적을 통해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을 선별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인진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보면 참 그 잔잔한 호수 같다라는 표현이 참 맞을 정도로 오늘 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양시장이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장인데 좀 잔잔해요. 재미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바닥을 한번 살짝 찍은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무래도 단계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작아진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작아진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조금 더 이제 향후 이제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선 수급적으로도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좀
좀 긍정적이었었는데요.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진짜 이게 한 번 더 바닥, 쌍바닥을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대로 좀 여기서 쉬다가 기간 조정 정도를 준 다음에 다시 갈 것인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연말이 다가오고, 그 다음 내년 초에 이제, 원래 이제 코스닥은 원래 이제 연말부터, 이후부터 좀 좋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장이 과도하게 빠지면서 도중에 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신고가를 이제 장중에 또 찍고 하면서, 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시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수의 그 모습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이제 지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도 종목들은 좀 그래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에서는 지수가 좀 잔잔한, 그냥 별로 보합권이어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좀 종목,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특징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 트룩시마 유럽 판매 첫 허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룩시마가 유럽 판매가 됐다, 이제 허가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이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많은 변동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 유통 빅3 강남 오픈이라고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강북에 집중돼 있던 면세점들이 지금 이제 강남 쪽으로 옮겨와서 강남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과연 득실은 어떨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다. 오늘 장 중에 181만 9천 원까지 오늘 찍으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80만 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TX 엔진 631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급계약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보광산업 소식인데요. 무상증자 소식이 있네요. 당연히 급등했겠죠. 자, 마지막으로 손오공 얘기인데, 손오공 마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대장주죠. 셀트리온 오랜만에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룩시마가 유럽 판매가 첫 이제 권고가 됐고 허가가 났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램시마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준비했던 이제 약인데요. 네. 그동안 좀 이제 뭐 그 특허 관련해서 좀 말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유럽 의약품청의 이제 산하 기관서 이제 승인 권고를 획득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 첫 항암 바이오 시밀러 트룩시마 판매 허가가 이제 사실상 획득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럽 의약품청의 이제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16일 날 트룩시마 판매 승인권에 대한 긍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 승인 권고를 받으면은 이제 의약품에 이변이 없는 한 이제 1에서 3개월 이내 유럽 의약품청의 이제 최종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제품 판매가 될 거라고 거의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의외인 거는 좀 이제 오늘 이런 나오고도 좀 주가가 약세인 이유는, 그동안 이제 10만원 밑으로 깨졌다가 최근 이 트룩시마를 보고 이제 그 전에 미리 좀 올라서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미리 좀 선반영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우선 이 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트룩시마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에서 만든 판매 중인 혈액암 치료제인데요. 리툭산이 이제 리툭산이라고 불리는 약이고, 바이오시밀러 지난해 이제 세계에서 9조 원대로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9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레미케이드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거의 4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번에 네. 미국에도 좀 이제 승인 났잖아요, 올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트룩시마가 이제 만약에 유럽에 승인이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얼만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냐에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연동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는 좀 이제 이런 게 선반영 돼가지고 주가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램시마가 어느 정도의 이제 MS를 뺏어오느냐,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가 유럽에서 지금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좀 더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싼 약값을 원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약간 약값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좀 아무래도 싼 값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밀러 이런 의약체들이 좀 의약업체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선두주자라고 쓰는 셀트리온의 주가는 뭐 단기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그동안 사실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9만원대까지 흘렀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만원 회복을 하고요. 오늘도 장중에 좋은 흐름 급등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한 200원 정도 오른 10만 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면세점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주 이번에 세 곳 선정을 했는데 모두 강남에 들어갔는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청문회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가 이제 너무 나눠먹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좀.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면세점이 되고 나서도 좀 말이 많은데요.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롯데 이런 관련해서도 이제 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뒷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유통업계 3강으로 불리는 이제 롯데와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이렇게 세 군데가 사업권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시내 면세점은 1년여 만에 이제 한 6개에서 13개로 증가하면서 이제 향후 이제 한국 특히 서울을 찾는 이제 해외 관광객들의 이제 면세 이러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약간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아무래도 소비 구매력이나 이런 게 좀 더 세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 대상으로 좀 많이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재밌는 거는 작년만 해도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가고 그렇죠.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잔잔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판 전도 했어요. 네, 오히려 빠진 곳도 있고 예. 이제 좀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좀 그 전과 너무 좀 차이가 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점을 열기만 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증되는 약간 그러한 사업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걸로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유커가 많이 줄인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 수를 중국에서 줄인다라는 네.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계속 중국인 관광객이 준다는 거에 대한 우려와 플러스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면세점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 이게 면세점이라는 게 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다 이제 BEP를 회수하려고 해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원래 있었는데 아마 미래 이제 향후에 이제 관광객까지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이게 과연 이 사업을 따는 것이 이제 과연 기업의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듀티풀이라고 하는데 택스 리펀드 쪽으로 지금 가자라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점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고 면세점 관련주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신라는 지금 이번에 탈락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오늘 주가 하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면세점에서 그래도 강점을 보이는 업체 중 하나인데 네. 이번에 좀 특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SK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좀 빠졌다가 시가를 기록했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호텔신라는 많이 지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구조의 차이인 것 같고요. SK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군이 워낙 많고 그렇지만 호텔신라 쪽은 거의 이제 관광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텔과 이제 면세점을 결합한 이러한 약간 거의 해외 관광객을 많이 좀 최적화된 약간 이러한 이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탄력은 쪽에서 탈락한 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이 좀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2주 신저가에 거의 근접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좀 앞으로 향후에 면세점 주 같은 경우에는 더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해봤지만 오늘 장중에 181만 9천원까지 올라주기도 하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참 강하네요. 예.
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110만 원도 안 됐던 주가가 지금 벌써 180만 원을 이제 거의 오늘 돌파였는데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돌파했는데, 좀 재밌는 건 이제 16일 날 찍었던 뭐 180만 1000원 뚫어가지고 이제 180만 원을 뚫었다고 좋아한 게 이제 바로 얼마 전인데, 바로 이렇게 또 오늘은 거의 182만 원 가까이 가면서 주가가 또 신고가를 약간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만이 이제 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오는 견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예측되는 것은 이제 OLED나 3D 낸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스마트폰은 그래도 그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털고 평타를 친다고 했을 때 세 개 네. 사업 분야가 골고루게 이제 다각화 이제 포트폴리오가 채워지면서 실적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반도체와 OLED가 좀 좋아지면서 충분히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걸 봐도 그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아무래도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를 삼성전자에서 이제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좀 해가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황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좀 강한 그림을 갈 것 같습니다. 뭐 IT나 OLED 관련주들이 워낙에 잘 갈 것이다 내년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STX 엔진인데 사실 STX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좀 다루는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뭐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9.94%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좀 차트를 봐도 이제 좀 많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게 네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좀 많이 그 전에 네, 물려있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631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STX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제 관계토 3랑 배치 2 통합, 체계를 이제 선체 고정소나 송수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이제 16일 장 마감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뭐 지난해 매출에 이제 한 10%가 좀 안 되는데요. 뭐 계약 기간 2023년이어가지고 이게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나눠서 반영돼가지고 실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러한 곳에서 이제 수주나 매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은 이제 살아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좀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동안 좀 이제 장기간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리면 때리는 약간 이러한 니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러한 매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르면 계속해서 그동안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다시금 예, 팔고 계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상황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오늘 참 주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네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 다시 파란불 보이고 있고 13%까지 장중에 빠져서 위아래 합심 40%가 넘게 오늘 하루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종목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아,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여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네. 상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동안 공모를 받아온 사람들의 매도 심리나 그리고 신규 진입자들의 이러한 매수 심리가 충돌하면서 아무래도 좀 위아래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DS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 업체로 사실 공모가 1,700원이었습니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왔네요. 지금 3,430만 정도니까 이제 거의 두 배인데요. 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이제 그러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작은 회사들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이제 엑시스를 하는 약간 이런 벤처 캐피탈을 업을 하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이제 설립하고 4년 만에 한 2,500억 이상의 이제 자산, 운용 자산이 되었고요. 네,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 44억에 단기 순이익 13억 정도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 수익이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은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작년 기준은 17억 정도인데 지금 아무래도 시총이 거의 600억이 넘어가니까요. 밸류상으로는 좀 높은 측면이 있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도 내년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아무래도 벤처캐피탈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해놓은 회사가 상장을 하면 바로 이제 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시황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공모가가 1,700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미 그거보다 두 배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해서 들어가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가 안정되고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선에서 다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잠깐 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 소식이 들려온 보광산업 소식인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무상증자 소식에 좀 오늘 많이 급등을 하였는데요. 네. 15% 지금 올랐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16일 장 종료 후에 주당 0.5주씩 무상증자를 시행하면서 네. 그리고 현금 배당 1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현금 배당 100원은 좀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네네. 이게 15,700원 정도의 주가니까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높은 그 의미 배당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무상증자라고 해도 최근 이제 좀 트렌드가 무상증자를 해도 좀 안 오르거나 약간 좀 명암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인공골재나 레미콘, 아스콘 등 이제 건설 기초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쪽이 지금 인공골재 가격이 상승하고 레미콘이 지금 캐파 증설해놓은 게 향후에 이제 수익성으로 다시 환원될 거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 보고, 약간 이러한 호재를 뿌릴 때마다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앞으로 향후 좋을 일이 많으면은 호재에 좀 더 세게 반응하고 악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좀 이제 안 좋을 약세장이거나 안 좋은 종목일수록 이제 호재가 나올 경우에도 약세를 이제 세게 반영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 좋아질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호재에 좀 세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호재도 있고 무증 소식도 있고 또 배당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보광산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손오공 주식입니다.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네,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16일 공시로 이제 발표를 네. 하였는데요. 주식 양소도 개혁이 이제 완료되어서 최대 주주가 원래 기존의 최신규 씨에서 마텔로 네.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마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세계 3대 이제 왕구 업체로 꼽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비인형이나 토마스와 친구들 등과 같은 약간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그리고 손오공이 이제, 손오공의 이제 잡았다는 거. 네, 잡았다는 걸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아직은 좀 지분율이 한 12%가 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향후 이제 좀 주식을 어떻게 좀 더 추가 취득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이제 앞으로 향후 손오공과 마텔이 어떤 시너지를 이뤄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아는 분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지분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손오공 장중에 24%까지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도 한 1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삼부토건 이야기인데 횡령 얘기 있네요. 아, 네,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삼부토건에서 네. 이제 그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이고 잘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네. 16일 장 마감 후에 전직 임직원에 대한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공소 제기가 이제 사실이 이런 확인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방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주가는 당연히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러한 주식이 좀 많이 빠졌다고 사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사건이 잘못 연루되면은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고 이러한 지금 소송권이나 이러한 배임 횡령권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이슈 자체가 워낙에 큰 이슈일 수 있어요. 이 상장 기업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좀 나온 뒤에 나중에 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라면 관련된 주식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농심이 이제 신라면 가격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양식품, 오뚜기 등등 다들 이제 좀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잘 가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농심 쪽에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한 5년 만에 거의 이제 라면 값을 올렸는데요. 네. 라면 값을 올린 거는 그만큼 이제 바로 수익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은 뉴스인 건 맞고요. 농심이 이렇게 먼저 이제 선두업체라고 할 수 있는 농심이 이제 올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같은 이제 주식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경쟁업체 굉장히 많은 구조이면은 이렇게 좀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혼자만 올리면 좀 많이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과점 체제인 구조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이러한 제품이다 보니까 먹긴 먹죠. 원래. 네, 그래도 좀 올려도 큰 폭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네. 뭐 한 50원 정도 이렇게 큰 이제 그런 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비에 지장을 주거나 약간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 구조 속에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식품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는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좀 앞으로 향후 이런 라면 업체들이 삼양식품이나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올릴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올리면 바로 업황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특히 삼양식품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인데 키이스트입니다. 배용준 씨 뭐 얘기로도 잘 알고 있는 키이스트인데 김수현 씨가 재계약을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수현, 그 배우 김수현 씨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핫한 인물인데, 그쵸.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엄청나요.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시 키이스트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제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수현 씨가 재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이제 수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키이스트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중국에서 아무래도 중국 쪽 인기가 많고 이제 중국 팬층이 두터운데 중국의 이제 한한령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별그대 이후에 김수현 씨의 중국에서의 그 인기와 인지도는 뭐 거의 송중기 씨하고 투탑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재계약 소식은 이 기업 수익성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산업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인수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제 원래 동원그룹은 아시다시피 참치를 이제 잡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제 4대 사업으로 잡은 것 중 하나가 물류산업인데요. 물류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는 거에 하나의 이제 일환으로, 예.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했다고 이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 번에 반영된 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좀 많이 주가들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공시가 나오고도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52주 이제 신고가를 찍는 등 좀 강한 계속 이제 오늘도 경신했네요. 네,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러한 점이 반영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참치 효과도 좋았던 게 좀 주가에 반영되었고요. 네. 그리고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제 참치 효과 의존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물류 사업이나 패키징 사업 이런 다양한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이제 민감도가 좀 많이 한쪽에 치우친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사업 포트폴리오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캐파에서 같은 한정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보다는 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측면이어서 주가가 좀 잘 갔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솔론인데 지금 관리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매각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네, 원래 그 전에도 이제 매각에 대한 추진은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작년 11월이랑 올해 4월에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마뜩찮은 이제 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계 기업에서 한계 업체가 본입찰 인수량을 나타내면서 그 전보다는 좀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좀 웨이퍼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 5위까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업체인데, 네네. 아무래도 태양광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좋은 이제 업체를 이제 만날 경우에 인수될 경우에는 좀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된다면 주가에 좀 강세를 더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솔론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는 별별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저희가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약간 신규 상장주가 좀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네네.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제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공모가를 하회했다가 좀 올라오는 주식들이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래서 좀 보다 갖고 온 게 잉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잉크로스는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상장사 기존에 있던 상장사에선 나스미디어랑 같은 업종에 있는 거고요. 우선은 어떤 별점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면 차트는 별 3개, 수급은 별 하나, 재료는 별 3개를 드렸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가 이제 신규 맨 처음에 상장한 다음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조금씩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 대비 밸류상으로는 좀 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 같은 측면에서도 자회사 다인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수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 수급적으로는 별 한 개를 드렸던 거고요. 차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별 세 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윈이라는 자회사가 오늘 이제 레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다윈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계속 고속 성장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별 3개를 드렸습니다. 차트 별 3개, 수급 별 하나, 재료 별 3개, 잉크로스 신규 상장 종목이었어요. 10월 31일에 상장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별별 종목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상장사랑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맥스나 이제 콜마 BH랑 그러니까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제 4위 규모 정도의 국내 화장품 OEM, ODM 업체이고요. 기초와 이제 색조 화장품을 주로 만든 업체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한 777억 원, 영업이 한 74억, 순이익 67억 정도로 이미 작년 한 해 1년짜리 실적을 다 뛰어넘었을 정도로 반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수급적으로는 별 3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타 업체에 대비해서 동종업, 이제 피어그룹보다는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신규 상장이 요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OEM 오디오 업체 4위 정도 되는 화장품 신규 상장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만 저희가 별별 종목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두산중공업을 이제 한번 좀 봤는데요. 네네. 너무 이제 좀 작은 종목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형주 한번 가지고 오셨네요. 네, 대형주로 네. 한번 봤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1조 원대, 네, 1조 원대 규모의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이제 프랑스 에너지 업체 전문 기업인 엔지와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파디엘리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네. 이제 기자재 제작이나 설치 그리고 시운전까지 이제 전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2조 4천억 규모의 인도 프로젝트가 좀 기대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좀 재료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좀 별 3개? 아직 수주가 이제 확실한 거 아니니까 별 3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지금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여가지고 별 4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그냥,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좀 받아주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별 3개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5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4분 30초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0.17% 하락한 2038.85포인트. 지수로는 3.39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가 뭐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2039포인트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뒤에
저가 203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고가 2046포인트 터치한 뒤에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보여주면서 강보합, 약보합, 보합권 오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04억 원 정도 오늘 하루 종일 소폭의 매수만을 해줬고요. 개인이 오늘 8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기관은 879억 원 순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장 막판까지 280억 원까지 순매수를 좀 늘리면서 거래소에서 대형주들을 포트에 좀 담는 모습이 보였고요. 투시는 440억 원 순매도, 금융투자는 291억 원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상으로는 180만원 조금 아래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죠. 181만 9천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2.8% 비교적 좀 많은 낙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14만 2천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14만원대 다시금 회복한 모습이고요. 한전 오늘 약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잘 갑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80만 2천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4천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는 1천원 정도 하락한 25만 7천원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물산은 12만 8천원, 1,500원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포스코는 2.64%, 요즘에 포스코 주가가 27만원, 8만원대에서 많이 내려온 모습이네요. 그리고 삼성생명 11만 4,500원, 약보합권 500원 하락해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강구합권 예상이 됩니다. 622.31포인트, 지수로는 0.23포인트 상승, 퍼센트로는 0.04% 소폭 상승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4포인트 강구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고요. 620선에 잠깐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 620선은 잘 지켜줬습니다. 이후에 다시금 올라와서 현재 포인트 정도, 강구합권 정도에서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은 13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7억 원 정도 소폭 매도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112억 원 정도 내다 팔았는데요. 특징적인 건 연기금이 256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86억 원, 투신에서 79억 원, 이 두 주체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하락을 했네요. 예, 1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트룩시마 효과가 좀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간 낙폭이 좀 컸던 카카오 오늘 1%대의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CJ&M 오늘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깨비가 가장 빠른 시간에 14%를 뭐 돌파를 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콘텐츠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회사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7만원에 바짝 근접한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0.57% 상승, 코미팜은 2.65%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꾸준히 갑니다. 7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폭이 좀 컸는데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 3.33% 비교적 큰 낙폭이 보이고요. SFA 보이고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하락야감이 예상됩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지수들을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재 2040포인트 정도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623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시간이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203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세로 거래소에서는 돌아섰습니다. 104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억 원 정도만을 내다 팔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된 장 초반보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대리님?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종목별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는데 지수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선방해줬음에도 지수가 좀 빠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쉬는 구간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장 뭐 눈에 보이는 악재는 크게 없는데, 이제 중국 쪽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이런 리스크는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는 큰 등락이 이제 없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재밌는 거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저번 주 월요일부터 벌써 한 4,500억 정도 가까이 매수, 순매수한 데 비해 반해서 기관이랑 개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좀 매수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점이 좀 시장을 좀 안정되게 좀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개인이 계속 매수했던 시절이 좀 지나가고, 저번 주 월요일부터 거의 개인이 1,200억 정도 순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걸 좀 받아준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걸 통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좀 부담이 있었나요? 179만 5천원까지 좀 빠지면서 2천원 상승 약보합권으로 끝났고요. 우리 지수들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85포인트 빠진 203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69포인트 만이 상승한 622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39억원으로 이제 최종 집계가 됐고, 개인이 좀 790억원 정도 많이 샀습니다. 삼성이 좀 셀트리온이랑 오늘 장중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많이 반납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눈에 띄는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적으로 이제 미래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나 이제 내년 하반기 실적을 보고 이제 주식을 좀 하는 건데요. 특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노무라 투자증권 같은데 더 이제 해외 금융업 업체 이제 노무라에서 네. 뭐 목표가는 250만 원으로 신규 와. 이제 상향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거기까지 이제 급속하게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진짜로? 이제 시장의 주체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매수매도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면 좀 차익 실현을 이제 하는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막상 뉴스가 나오니까 빠진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양호하게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좀 방송하시면서 봤을 때도 뉴스가 나오고 엄청 오히려 하락을 많이 그쵸. 좀 세게 했던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변동성 네. 많이 커지면서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과될 경우에는 그걸 보고 이제 이러한 뉴스를 보고 미리 산 사람들이 좀 때려가지고 올랐던 걸 반납한 건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좋아질 거라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트룩시마 같은 승인권은 굉장히 좀 그래도 이게 9조원짜리 8조에서 9조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변동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좀 일부만 가져와 그러니까 램시마처럼 조금만 가져와도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분야 이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래도 하나 여쭤보면 삼성전자가 아까 이제 점진적으로 노무라에서 250만 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대리님 보실 땐 내년에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200만 원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뭐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정도는 사실 이제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월에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주가가 오른 거는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삼성전자 효과가 큰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요. 네.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시장도 굉장히 그 이동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원 달러 오늘도 3원 이상 좀 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진 투자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역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들이 3원 상승한 1186원 90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 기대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역시 1180원대 중후반에서 비교적 좁은 레인지 거래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어제 지난 금요일 종가들이 2원 10전 상승한 1186원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118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장중에 위안화, 엔화 등이 강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연말 북클로징이 가까워지면서 큰 규모의 거래를 자제한 분위기였고요.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수급 위주의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달러엔 환율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산한 거래 속에서 수급상 결제 우위가
결제가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환율은 1184원 80전에서 1188원의 거래 범위를 형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선물 시장 동향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시장 짚어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엔화 선물이 8,505.5포인트 0.11%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는 지난 금요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66% 올랐고요. 토픽스 지수는 0.52%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4일 이후 최고치로 상승을 했고요. 2015년 5월 15일에서 6월 1일 동안 12거래 연속 상승한 뒤로 최장 기간에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모두 상승 개장 뒤에 장기간의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것은 결국 미 연준이 내년 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취한 영향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118엔대로 하락한 점이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일본에도 파급된 영향으로 주요 금융주의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과 미조 금융그룹은 1.74%와 2.19%씩 상승을 했고요. 스미토모 미쓰비 금융그룹은 0.81%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닛산 자동차가 0.99%, 마스다 자동차가 2.86% 오르는 등 엔저 후에 주인 자동차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엔저스웨주 자동차주 강세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외환시장까지 짚어봤고요. 해외 선물 시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먼저 WTI 원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1.90달러로 상승을 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1.96%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유국의 감산 실행 기대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등 산유국들이 감산 결과 공급량이 1월 1일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한편 그 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이 감산 합의에 충실한 이행이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경우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고객들에 대한 원유 판매를 증가시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는 일간 기준으로 21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베이커 휴지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유 리그의 수가 지난주에 전주 대비 12개 증가한 519개로 1월 말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0.58% 하락을 하면서 3.42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시장 물량이 연일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골드 2월물은 0.67% 상승한 1137.40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의 금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의 무인 수중 드론을 납포하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납포 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골드 2월물 가격은 0.60%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년 1월에 1200원대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감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51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연가스는 달러 강세에 기댄 차익성 물량이 나오면서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편 골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단기 매수 포지션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시장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바로 짚어드립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20일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 장관 회의와 제48차 SCM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로 이번 첫 회의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를 비롯해 대북 군사 억제 또 외교 압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신청기업 5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청기업 5곳이 모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일은 경제 분야, 21일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등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출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날 세계적인 특송 서비스 업체인 페덱스가 2017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내일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자산 매입 규모와 금리 결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합니다. 오는 22일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5차 청문회는 지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안종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오는 23일 일본 증시는 일환 탄생일로 휴장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국 주요 금융시장은 조기 폐장입니다. 동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합니다. 자, 이번 한 주 국제익한 글로벌 이벤트는 없는데 참 그래도 이벤트가 꽉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해 볼까요? 아무래도 좀 재밌는 거는 내일 반기문 총재가 이제 총장이 이제 대통령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이제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좀 시장은 아무래도 내일 이걸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매매 차원에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는 좀 일단 특이하게 좀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장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이후에 원래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면서 보되 그동안 좀 낙폭이 과도했던 업종들 위중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좀 최근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삼성전자가 장을 좀 버텨주고 있으나 이제 반대로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을 좀 조심하면서 최근 이제 업종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 이제 만약에 해외 수주 쪽 건설 관련된 업체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좀 같이 따라가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좀 확실히 좀 이제 수급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종목 저희가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산중업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도 쪽에서 이제 2조 4천억 규모의 이제 수주에 대해서 이제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기관이 그걸 받아주는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메인도 어느 정도 팔 만큼 판 것 같아가지고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절가가 매입가가 26,500원이 지금보다 좀 높네요. 근데 그냥 지금 내일 그냥 뭐 장중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목표가는 우선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임진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신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된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배틀리그 8강이 종료되고 4강전 진출자들이 결정됐는데요. 그럼 금요일 배틀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트레이더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외환용어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만큼이나 수익금이 큰 트레이더인데요. 수익금은 2,662.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박진서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을 알고 한 틱도 놓치지 않는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인데요. 수익금은 외환용어 공격형 트레이더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2,6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수익금은 2,575.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1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인데요. 그럼 16일 9시 30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상위권 트레이더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 박노주 트레이더가 7,938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전날 배틀리그에서 2위를 차지한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가면의 기계 달인 트레이더가 9,809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아쉽게도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근성과 열정이 있는 외환용어 안정형 트레이더가 14,18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7,784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전날 배틀리그에서도 1위를 차지한 트레이더입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6,087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에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해외 선물에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에 신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에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는 4강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더 흥미진진한 경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에 신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